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 유튜버 엔젤리나입니다. 제가 올리는 아일랜드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일랜드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하는 상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볼까요? 아일랜드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하는 상식 첫 번째는요, 아일랜드는 아이슬란드가 아니다 입니다. 아일랜드랑 아이슬란드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세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슬란드 영상을 올렸는데 아일랜드 영상 잘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저 아일랜드 영상은 아직 안 올렸는데요. 아이슬란드요. 가끔씩 아일랜드에 있다고 하면 거기 진짜 비싸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마 그거는 아이슬란드의 엄청 비싼 물가를 들으시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만 해도 세계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이슬란드랑 아일랜드랑 살짝 헷갈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친구의 친구가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일랜드 어학연수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순간 머릿속으로 아무리 저렴하다고 그렇지 그렇게 추운 북극 지역에 왜 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진짜 무지했죠. 그때만 해도 막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런 데는 저기 북극 어디에 있고 막 이글루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상상했답니다. 아일랜드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하는 상식 두 번째는요, 아일랜드 아니고 아일랜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R 발음이 없고 또 지도상에 아일랜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꼭 아일랜드라고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다음엔 어디로 갈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일랜드 갈 거야? 이러면 아일랜드? 무슨 아일랜드? 어떤 섬?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했을 때는 그냥 아일랜드라고 하면은 섬이 된다는 거. 영어로 아일랜드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에는 아일랜드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오해가 없다라는 점 알아두세요. 그리고 아일랜드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하는 상식 세 번째는요, 아일랜드는 영국이 아니다. 저번에 라이브 할 때 어떤 분이 아일랜드는 왜 영국이 안 되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질문은 왜 한국은 일본이 되지 않았을까? 왜 일본이 되지 못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거든요. 아일랜드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지만 아일랜드는 아일랜드다. 영국이 아니다. 왜 영국이 안 되었을까? 왜 영국이 안 되었나요? 라는 질문은 굉장히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랜드에 관해서 아셨으면 하는 상식 네 번째는요, 바로 대기근입니다. 대기근이 있었던 나라, 대기근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나라, 아일랜드 맞습니다. 대기근으로 800만 명 정도의 인구수였는데 400만 명 정도로 떨어지고 지금은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반절이 그 당시에 다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머나먼 나라의 역사의 이야기라서 학교에서 배웠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로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거는 그냥 단순한 대기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감자를 망친 것은 신이었다. 하지만 그걸 대기근으로 바꾼 것은 영국인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인들이 감자 빼고는 다 수탈을 해가지고 감자밖에 먹을 게 없었던 아일랜드 상황에서 그 감자에 병이 들자 큰 사건으로 발생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도 영국인들은 그 수탈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알았던 것보다 더 슬픈 역사가 있는 사건이었고요.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 관해서 꼭 아셨으면 하는 다섯 번째 상식은 기네스는 아일랜드 거다 라는 것입니다. 기네스는 아는데 기네스가 아일랜드 거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은 마치 삼성은 아는데 삼성이 한국 거인지 모르는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기네스라는 그 브랜드가 이 아일랜드에 상징하는 건 생각보다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아일랜드에 오신다면 꼭 기네스 생맥주 한잔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기네스 캔맥주는 아일랜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인가 아프리카인가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기네스를 마셔보고 싶으시면 아일랜드로 오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상식은요. 우리가 아는 유럽의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 아일랜드 거 맞습니다. 아일랜드 거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아일랜드 상식 일곱 번째는요. 바로 성 패트릭 데이입니다. 3월 17일이고요. 성 패트릭의 기일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기보다는 술 많이 마시는 날, 그런 날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 그날 되면 초록색을 드레스 코드로 다 이렇게 입고 술을 많이 마십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요.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록색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성 패트릭이 누구냐면 여기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크리스찬을 가지고 온 이렇게 널리 퍼뜨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재밌는 사실은 그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영국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성 패트릭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숙소비가 비싸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성 패트릭이 지난 후에 여기 왔는데 성 패트릭 때 여기 아일랜드에 있었던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숙소비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상식 여덟 번째는요.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심볼이 하프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악기를 국가 심볼로 정한 곳은 아일랜드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기네스의 심볼도 하프예요.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네스에서 그 하프 모양을 이렇게 대칭시켜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심볼이랑 같은 모양이었대요. 아일랜드 상식 아홉 번째는 아일랜드 사람은 헐링을 사랑한다입니다. 헐링? 그게 뭔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스틱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펍에 가면은 TV에 굉장히 자주 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전통 스포츠인가 싶었는데 진짜 아일랜드 사람들한테는 국민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이 헐링의 역사가 무려 4,000년이나 되었고 그리고 이 스포츠가 잔디밭 위에서 하는 가장 그 스틱으로 하는 가장 빠른 스포츠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저는 그 스틱 가지고 이렇게 한번 스윙을 해봤는데 이거 쉽지 않겠더라고요. 슬란차 슬람차가 아일랜드 말로 짠 이거래요. 슬람차. So the single finger one that the Americans do, we don't really use in Ireland. That's peace, and that's fuck off, fuck you. But what was it in medieval times? So yes, so it comes from a medieval term. It's English, probably maybe French as well. Because the archers, the old bow and arrow, they used these two fingers. Right. So if you're an archer, I remember. Yeah. And people cut off your two fingers, you're fucked. Your livelihood is gone. So you're fucked. So fuck you means your two fingers are gone. It's not we. Well, that's peace. Peace. Fuck you. 이 밖에 아일랜드의 재밌는 사실로는 풍차의 방향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대로 돌고 그리고 할로윈의 유래가 사실은 아일랜드의 한 페스티벌에서 유래되었다는 것 그리고 뭐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알아야 될 것, 아일랜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공유하고 싶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지구여행, 지구별여행 계속 해봅시다. 바이바이. Wanna move my feet.